분명히 기동돼서 몸에 불 같은 것이 났었다니까. 내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헛걸 봤나 싶기도 했지. RV라고 들어본 적 있나? 7년 전 아들에게 전세돈을 전해주려다 강도에 의해 목숨을 잃은 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건 기억하십니까? 친구야, 엄마가 돌아왔어. 누나, 엄마 돌아가셨잖아. 오늘 국내에서 최초로 목격된 희생부활자 최명수의 경우 강도 사고로 사망하여 있으나 7년 후인 금일 16시경에 나타나서 자신의 아들이 서진원 검사를 공격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죽였다. 그랬을까? 당신들 말대로라면 어머니가 돌아오신 건 아직 복수할 대상이 남아서가 아닙니까? 굳이 뭘 더 알아야 할 이유가 있냐? 사검사가 지금 생각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누나, 그때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아까 경찰이 다녀왔어. 나는 고른다고 끝까지도 못했어. 7년 전 사건의 진범은 조작됐어요. 케이스 종결시켜.